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우리 애기가 홍어를 그렇게 좋아해요? 네, 엄청 잘 먹어요. 네. 엄마랑 저랑 먹으면 3분의 1은 얘가 다 먹어요. 주식처럼 먹는다는 거죠? 거의 사료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배도 괜찮고요. 홍삼이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촉진 검사와 함께 간, 신장, 콩파 수치 등을 알아볼 수 있는 혈액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우리 홍삼이 괜찮은 걸까요? 신장 콩팥 수치인데 모두 정상이에요. 다행히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트리메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과도하게 섭취를 하면은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추후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 홍삼이에게 홍어 같은 거는 먹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줄이자 홍삼아. 앞으로 먹지 말자. 하지만 안녕하세요. 앞으로 홍삼의 건강을 위해 식습관 교정이 시급한 상황. 아, 얘요. 홍삼이. 홍삼이? 네. 이름도 홍삼이요. 홍삼이가 홍어를 먹지 않게 하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홍어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만! 먹지 마. 먹지 마. 기다려. 먹지 마. 인위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갑니다. 먹지 마. 기다려. 먹지마 기다려를 하고 걔 저녁 간식을 하나 준비를 하세요. 그럼 옳지 먹어. 옳지. 기다려. 먹지마. 기다려. 안돼. 옳지. 와, 기특하게도 말을 잘 알아듣고 따라하는 녀석. 야. 안돼. 홍삼이 안돼. 옳지. 이제 홍어는 안돼. 이거 먹자. 그리고 정해진 먹이 양이 정해져 있으면 처음부터 많은 양을 주게 되면은 처음 한두 개 먹다가 말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적은 양의 사료를 줘서 배가 고프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적게 줘서 배가 고프게 속도가 빨라지면은 조금 늘려주시고 늘려주시고 하루 이틀 3일 정도 지나면 먹는 속도가